창세기 9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몇 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같이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나 고기를 생명과 더불어 즉 거기에 있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가득 채워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지금 임금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결국 사는 삶은 헛된 것입니다. 옛날 솔로몬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해 아래입니다. 해 위는 다릅니다. 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솔로몬의 얘기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은 절대 헛된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단 1전이 들어졌더라도 물질적으로 얘기해서 1시간이 들어졌더라도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일들은 다 헛된 것이다. 해 아래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다. 그러나 주 안의 수고는 헛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솔로몬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경험했지만 성령이 없는 거듭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 노아와 그 아들들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아비와 친척을 다 떠났을 때 그때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불행하게도 요즘 크리스천들이 구원은 받아놓고 복을 못 받습니다. 진짜 복을 못 받고 세상을 따라다닙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합니다. 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세상으로부터 오는가? 사탄으로부터 잠깐 유혹이 신기루 같은 그 사막에 가면은 없는 것이 나타나는 게 있죠. 신기루. 그거 따라가다 낭패죠. 신기루 같은 세상의 복을 따라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따라갈 것인가? 여기 노아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다시 채우라는 말이 영어로 replenish. 다시 채우라는 것은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또 채우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홍수로 다 쓸어가 버리고 완전히 소멸시켜버렸습니다. 다시 채우라.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다시 채우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고 그 다음에 땅은 공허하고 형체가 없고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그 물들 위에 운행하시더라. 갑자기 물로 또 뒤덮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노아는 아담과 비슷한 유형입니다. 노아와 아담은 여러 가지로 닮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아담 같은 아담의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형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둘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복을 줬을 때 온 지구 통째로 그들이 독점했었습니다. 지구를 전체를 소유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분은, 이 둘은 성경 말씀에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성경에 누가 누구를 낳는다고 그럴 때요. 그게 그 사람만 낳은 게 아닙니다. 아담도 아담이 낳았다는 자녀 이름은 가인과 아벨과 셋밖에 없어요. 세 사람밖에 없어요. 또 노아도 셈과 함과 야밥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 사람들이 낳은 것이 다 기록된다면 기록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도 800년을 더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당장 낳자마자 커가지고 죽인 게 아니라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그때 죽였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다고 그런 얘기했는데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는 추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 보면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했거든요. 세월이 흐른 후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아담은 첫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으로서는 아담이 첫사람이니까 성경 말씀에 아담이 사람으로서는 첫사람이니까 아담 이전에는 사람이 존재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게 되면은 추측을 해가지고서 상상을 해가지고서 나름대로 이론을 만드는 그런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단교리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첫사람 아담이라고 되어 있죠. 아담은 첫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두 아들, 하나는 가인 아벨이죠. 가인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고 아벨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마찬가지로 노아의 두 아들, 함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셈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런 점에서 같고 또 아담의 아들 가나안도 아담의 아들 가인도 저주를 받았고 함의 아들 가나안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점에서 공통받았고 또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죄를 지을 때 뻘거벗고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도 술이 취해가지고 죄를 졌을 때 그는 뻘거벗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노아는 아담과 비슷한 유형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타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참 이분들이 땅이 완전히 자기의 소유가 됐었죠. 그러나 죄 때문에 또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노아도 나중에 보게 되면은 또 편안해지니까 포도주를 먹어버리고 그 실수를 해가지고 아들을 저주하는 바람에 그냥 그 저주가 이 땅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흑인들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습니까? 종살이. 너는 형제의, 바로 종의 종이 된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돼가지고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종살이하고 지금도 종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이 죄를 짓다 보면은, 분을 내다 보면은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자식에게 뭐라고 막 욕을 하죠? 그러면 그게 임합니다,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어떤 목사님이 10년 동안을 매일 기도하고 그러던 분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나 그냥 갔다 가면은 기도가 반백해 주느냐고 막 바가지를 긁고 신경질 내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원래가 성질이는 분인데 자기가 아내가 그렇게 할 때 아내한테 욕을 퍼붓게 되면은 그 저주가 임할까봐 이분은 어떤 날은 산에서 내려올 때 물을 입속에다가 잔뜩 집어넣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또 사모님이 막 기도가 반복해 주느냐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그냥 참다 못하게 물을 확 개어내고 또 화를 내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 조그만 조약돌들을 이 입속에다 잔뜩 집어넣고서 내려와가지고 그때 결국은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입으로 나오는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입으로 신한 대로 이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면은 그 축복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참 우리 입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노아가 그걸 못 참고 함을 저주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함을 축복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인 가나안 때부터 결국은 저주를 해서 그들이 흑인이 된 겁니다. 예? 그들이 흑인이 된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잘못할 때 막 그냥 욕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한국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야 깐나나 깐나나 그리고 어떤 소똥아 개똥아 그러고 그랬다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저주예요. 이게 얼마나 저주. 이렇게 무식하게 살던 우리 민족들이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다니엘아, 데이비사, 이렇게 짓잖아요. 축복된 이름이 어떤 애는 은혜라고 짓기도 하고 말이죠. 자꾸 은혜 부르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그랬어요. 조그만 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입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죄를 가질 땐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나에게 누가 잘못했을 때 그냥 잘할 땐 축복해주고 이렇게 우리의 입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입만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물론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처럼 나오는 대로 욕을 하고 야 이놈 자식아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 이거죠. 예. 이 나쁜 자식아 그러면 안 되죠. 자녀들한테. 그럼 나쁘게 되는 거니까. 예?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아들이 막 마약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그걸 참고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은 앞으로 목사가 될 거니까 박 목사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들이 정말 다 끊어버리고 목사가 됐어요. 예? 어차피 아들이 안 되는데 뭐라고 짜증나면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게 자꾸 축복을 해줘야 돼. 자꾸 축복을 해줘야 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노아가 그걸 못해가지고 결국은 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 육신환에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런 죄를 범하고 우리가 회개하죠. 자녀들을 괴롭히면 마음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막 안에서 우리를 책망하기 때문에. 또 아내를 괴롭혀도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서로 화평을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를 두려워함 과 너희를 무서워함에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물들에게는 인간을 두려워하는 본능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곰 같은 것도요 인간이 해코지 않으면은 인간을 보면 피합니다. 사람이 먼저 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맹수들도 사람을 보면 피합니다. 피한다고요. 사람이 겁을 집어먹고 막 그냥 이상하게 놀라니까 자기를 해코지 하는 줄 알고 달려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간들이 이 짐승들을 자꾸 교배를 시켜가지고 교배를 시켜가지고 잡종들을 나오게 하고 말이죠. 살쾡이를 나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겨서 그 맹수들로 변하고 말이죠. 이렇게 돼서 그렇지 원래 참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는 결국은 동물들은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전도라도 이렇게 가도 멕시코 가도 개들이 많이 짖고 그러지만은 가가지고 턱 쳐다보고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들이 슬슬 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 인간에게 준 권위인데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없어지고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새 땅에서의 그 삶은 정말 너무나도 그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너무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린 그걸 본 적이 없죠. 3절에 보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먹을 것이 되리라. 사실 아담에게는 채소만을 음식으로 줬습니다. 과일만을 음식으로 줬습니다. 식물만을 음식으로 줬는데 이제는 인간들이 결국 육식동물이 됩니다. 동물까지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가보게 되면은 최초로 유명한 사냥꾼이 됐습니다. 유명한 사냥꾼이 됐습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 대륙을 발견하고서 초창기에 말이죠. 베이컨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 베이컨을 그렇게 열심히 먹어요. 베이컨을 누가 많이 집에 가져오느냐? 어? 그렇게 베이컨을 많이 먹으면 축복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베이컨들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어? 사냥해가지고 옛날 님으로선 사실 집에다 돼지고기를 많이 가져왔을 겁니다. 어? 그리고 인간들이 육식동물이 된다 하면은 계속해서 고기들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대같이 커지고 말이죠. 이렇게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사람들에게 고기를 식물로 줬습니다. 식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9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고기를 생명을 더불어 피채 먹지 말지니라. 피와 먹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 이 피에 대한 것은 율법 이전에도 있었고 율법에도 있고 또 신약에도 있습니다. 피를 마시지 말라고. 예. 이걸 잘 모르고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어. 크리스천들까지도 피를 흘리지 않고 피를 쏟아내지 않고 한 고기는 피가 그대로 묻어있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피를 안 마신다 해가지고 수혈 안 한다 해가지고 말이지 그건 그 사람들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안 믿어 그렇죠. 행하는 면에서는 피 안 먹는 걸 잘 잘하는 거예요. 어? 피를 함부로 먹다가 에이즈도 걸리고 요즘에요. 그렇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아주 급하게 전에는 남의 피를 받지 않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사실은 좋아요. 그 사람의 피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지금 굉장히 유명하신 참 세계를 호령하는 한 분이 지금 수혈을 하다가 지금 에이즈에 걸려 있잖아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에 관해서는 우리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도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잃었던 것을 다시 찾으시러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은 이미 찾으셨고 하늘에선 뜻이 이루어지셨고 이제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을 통일하기 위하여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 그 기다리는 그 소망 속에서 그 능력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세토록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